개운찬 보양식을 맛보기 위해 대박집은 벌써부터 손님들이 줄을 잇는데요. 그런데 어? 갑자기 웬 클래식? 아니 음악 공연장도 아닌데 이거 어딘가 수상합니다. 사장님 여기 팔팔한 장어 주세요. 팔팔한 장어 대련이요. 수천 킬로미터를 아무것도 먹지 않고 헤엄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체력을 자랑하는 장어. 통통하게 살얼은 장어는 보기만 해도 힘이 불끈. 근데 그냥 장어 구이면 대박의 비밀에서 소개할 리가 없죠. 와 뭐야 이거 부탄이 왜 이래? 부탄이 왜 이래? 어서와 대나무 불판은 처음이지? 네? 대박집의 장어 구이는 탄부터 남달랐으니 2판 4판은 들어봤어도 대나무 불판은 또 처음 들어보네요. 처음부터 끝까지 촉촉하게 즐길 수 있다는 대나무 불판 장어 구이. 오늘 저녁에 그냥 둘째, 셋째, 둘째 도전, 셋째 도전. 장마와 더위가 교대로 기승을 부리는 요즘 떨어진 체력과 입맛을 쑥쑥 돋워주는 최고의 스태미나 보양식 장어. 그야말로 입안에서 살살 녹는데요. 오늘도 열일하는 진실의 미간. 아 이럴 때 더운 날에 장어 많은 게 없어요. 사실상 시골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영양 보충하려고 찾아와 한 달에 한 번씩은 오다시피 해. 보양식이죠. 장어 구이는 한 점으로는 부족하죠. 신한 비금도 소금으로 간을 한 장어 두 점 몰리고 입속으로 직해 호호메메메메 아이 징하게 만나보라이. 고소함, 담백함, 쫄깃함의 결정체 격이 다른 대나무 불판 장어구이. 대체 어떤 맛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궁금하장어? 장어구이의 맛을 좌우하는 건 뭐니 뭐니 해도 질 좋은 장어인데요. 누가 보양식 대표주자 아니랄까 봐 기운이 그냥 넘치다 못해 폭발합니다. 지수식으로 키운 장어인데 자포니카 종이에요. 네? 자포니카. 아니 지수식은 뭐고 자포니카는 뭐예요? 아 지수식은 키우는 방식을 말하고 자포니카는 품종을 말하는 거예요. 지수식은 아니 뭐 예 길게 말씀하시지만 결론은 다 좋다는 뜻이래요. 적정량을 키우기 때문에 아주 맛이 좋아요. 아 근데 그걸 어떻게 아세요? 수산대를 내가 졸업을 했고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30년이 넘게 양식을 하고 종사를 하기 때문에 다 알죠. 나가 바로 전주 장어의 신이여. 주문과 동시에 뼈를 발라 먹기 좋게 손질한 장어는 손님상에 나가기 전 처벌해 주는데요. 그 사이 세팅되는 대박집의 히든 카드 대나무 불판. 대나무 쌀을 촘촘하게 엮어 만든 불판에 장어를 굽는다니. 그러게요. 아 정말 장어가 구워지나? 어? 아 이러다 뭐 불 나는 거 아니야? 신기하고 더 맛있어 보여요. 의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 무렵 대나무 위에서 노릇하게 구워지는 장어. 어머머 장어가 타지도 않고 아유 장하다 장해. 와. 한 점에 밀려오는 벅찬 감동. 아 뭐지 이 담백함. 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웃음이 난다. 대나무에서 기름기를 빨아들이고 그 향을 장어 속살에 녹여내는 듯한 그런 느낌. 여기는 특히 그 대나무 이 불판으로 구워서 뭔가 은은하게 대나무 향이 나면서 너무 좀 깔끔한 맛이 나서 제가 저희 부모님 모시고 올 정도입니다. 예.